지금 미국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실적은 그러면 지금 이런 인플레 선반영으로 해석한다면 11월, 12월은 또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빅텍에 관련해서는 네.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실적 발표는 저는 계속 뭐 한두 달 사이 동안 이번 실적 발표가 마지막 전쟁이 될 거다라고 했던 게 이 네. 모든 침체 경로를 보면 네. 결국에는 침체는 그 기업 실적으로 다 반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은 EPS 기준으로 봤을 때 15% 정도 빠져요. 15%에서 20% 정도 하락합니다. 기존보다. 그런데 만약에 침체가 동반되지 않으면 3에서 5% 정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시장이 제가 많은 부분 앞서 반영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는 4.0을 반영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떠냐? 덜 반영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실적은 다 조사해 볼 수가 없으니까 애널리스트의 말을 믿어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느냐면 조금 느린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한 달 동안에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 행태가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번 발표에는 상당 부분 많이 또 내려놓은 상황이라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106개 회사가 발표했고 그중에 27% 정도가 컨센서스보다 1% 많은 걸로.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낮춰놨더군요. 그러니까. 예, 27% 정도가 아니라 27%가 실적을 공개한 건데 전체로 네. 보면 106개고 예. 그중에서 대부분 그 숫자적으로 보면 뭐 한 70몇 프로 정도 75% 정도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낮춰놓은 것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잘해서. 원래는 우리가 예, 그랬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비용으로 반영했을 텐데 좋을 수가 없고 그쵸? 그다음에 강달러는 무조건 미국 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을 수 없거든요 절대로. 달러가 강한 것이 이제 외국에서 수익이 많은 큰 회사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테니까.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전에 이 실직고 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해외 수익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좋을 수 없고 이게 쇼크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간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분들도 이번 쇼크가 발표됐을 때 사야 한다. 이 부분으로 밀어놓기도 했고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지금 사실 좀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네요. 눈높이가 좀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을 낮춰놓고 지금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뭐 이런 거 뭐 몇 시간 뒤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늦게 보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빅테크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 거로 예상을 하세요? 사실은 너무 엇갈리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그냥 평범한 회사처럼 나올 거다 이번에는. 원래는 다 그 월등한 실적을 냈죠.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 뭐 애플 뭐 이런 데들은 10년은 아니고요. 5년 5년 정도를 EPS가 두 자릿수 증가해 왔어요. 진짜 지나간 5년 동안에요. 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실적을 내던 곳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평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의 더 그러니까 좀 더 비중이 높은 쪽 의견은 3분기 4분기 나아질 거로 봅니다. 예. 지금이 바닥이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는 물가가 이제 그쵸. 높은 물가가 반영돼서 가격을 올렸는데 물가가 만약에 낮게 나타나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올라가겠죠.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가격을 과연 기업들이 내리겠냐? 안 내리겠죠. 안 내리는데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건 실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 지금이 강달러로 말하면 여러 가지 팩트로 보면 최고조예요. 유럽이 여기보다 좀 더 유로존이 나빠질 수 있죠. 하지만 유로존도 관리에 들어가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50BP를 올리면서 TPI라 그래서 이탈리아 금리가 높아지는 거를 막게 국채를 사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위험을 이제 많이 방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질 수는 없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럽은 유로존 시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서 완화적인 국채 사는 걸 같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되면 강달러는 더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약달러는 아니어도 약달러는 아닙니다. 정도가 절대로. 조금 속도가. 그러면 미국 빅텍 같은 경우 다 글로벌 기업이에요. 당연히 수익 그러니까 이익에 의해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대해서는 높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한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가치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성장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금리도 막
확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장세가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부탁을 했던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 어떤 거냐면 저는 기술주, 성장주를 지금 오히려 좋게 보고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들고 있던 분들은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 방어주로 가거나. 네. 예, 그렇죠.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쪽인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급격한 하락을 한 약세장은 많이 빠진 게 1단계 항상 반등의 첫 단계는 그쪽이 장식합니다. 최근에 좀 약간 시장이 조금 좋아,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랬을 때 아크나 이런 아주 중심적으로 하락했던 그 회사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그거를 이렇게 말하죠. 그 데드캣 바운드. 네, 데드캣 바운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라면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여러 번의 경우 첫 단계 반등은 많이 빠진 게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기술주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처분하면 좀 아까울 거다. 우선 1단계는 기다려봐서 처분하는 게 낫다. 이게 올라가는 주식이 바뀔 때면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제가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저는 2024년 정도,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로 들어가면 과거로 돌아갈 거로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이 아니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냐면 디플레이션 상황,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다시 성장주의 기회가 온다. 왜냐? 이 금리를 연준이 더 강하게 못 올릴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금융위기 때부터 금융시장이 가진 아주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용어죠. 이게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리먼 하나만 부도를 내고 AIG부터 모든 걸 다 살렸거든요. 살려줬죠.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연준이 제일 먼저 한 정책은 SMCCF라 그래서 정크 본드를 사주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연준이 정크 본드를 사겠다는 것. 이 얘기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도 부도나지 마 이렇게 말한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됐겠냐? 좀비 상태로 있겠죠. 현재는 그런 경제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강하게 나가버리면 시스템 위기로 갑니다. 그건 아까 닥터 둠이 부채가 높으니까 그럴 거다라는 얘기하고 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아주 뭐 무엇보다 우선하는 문제만 없다면 살리려고 한다. 인슈런스 컷이라는 핑계를 대서 살리려고 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신경제가 구경제를 조금이라도 앞설 때까지. 지금은 구경제가 대부분의 그 고용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부도를 내기 시작하면 시스템적인 위기가 오고 시스템 위기가 오면 10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시스템 위기를 방관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금리가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없어요. 뭐 지금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2018년도 19년도 그때도 정말 많이 올릴 것처럼 말했지만은 2.5가 최고였었습니다. 이번에 3.5가 최고가 된다 해도 사실은 크게 못 올린 건 똑같죠. 저는 지금이 파산 없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거로 바로 돌아갈 거다. 라고 말한 아까 말한 저성장 저금리 그렇죠. 저물가로 간다. 그러면 저 금리 저 물가 저 성장의 가장 수혜는 역시나 이걸 돌파하는 성장주라는 거죠. 금리가 낮을 때는 사람들은 성장한 회사를 찾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안전한 회사를 찾죠.